이거. 뭐예요? 나물에 씻고 있습니다, 나물에. 나물? 예. 좀 비가 좀 많이 왔나, 요번에? 예, 많이 왔네요. 날씨 많이 더워졌죠? 예. 시원하네, 그거 그러니까. 시원하다고? 예, 시원하다. 적당히 씻어와요. 그저 호황우차 한잔 마십시다. 예.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. 예. 쓰고 살아야 돼. 나는 약초 캐고 왔는데 뭐 하고 지금 있어요? 아, 지금 새가 날라와 가지고요. 목이 마른지 물을 좀 줬거든요. 새가 어디 있는데? 새가 왜 이리 왔어? 응? 어디 기절한 거 아니야? 놀래갖고? 응? 한번 괜찮아? 예. 물도 안 마시나? 마시고 있나? 물 먹자. 예, 물. 물을 줘볼까요? 응. 아이고, 먹네, 조금. 먹네. 목 말라서 그랬나? 예, 물 먹자. 아.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. 아직 세상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나 보다. 얘는 좀 어린 새 같죠? 애기 같아. 얘는 무슨 새지? 새 종류가 뭐지? 새 종류가... 왜 안 가고 있어, 근데? 그냥 내보내지 왜 안 가? 안 가네요. 이거 좀 더 있다가 가라 가지요. 조금 쉬다 가라 그럴까? 예. 좀 휴식을 취해야 안 되겠어요. 그러면, 예. 저기, 그, 뭐야, 곡식이라도 좀 빠사갖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라? 그렇죠. 그래갖고 몸 체력을 좀, 예. 체력을 좀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. 그렇게 해주자고. 예. 쌀알이나, 뭐, 이런. 그때 쌀 다 그거 했는데 비상 그게 있어요? 나누어야 안 되겠으니까. 그래, 그러면은, 예. 그 좀, 조금 받아와요. 예. 가만히 있는데, 날아가지도 않고? 예. 너무 더워서 그러는 거야? 어디서 와서? 날아갔다! 날아갔다! 나무 위에 앉았네. 소나무 위에? 예. 물고기가 어디서 났어요? 물고기 그 계곡에 있는 거야. 어.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, 잠시. 왜? 거기 물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물고기가? 예. 계곡 물 밖에 나왔더라고? 계곡 물이 좀 줄었잖아요. 어. 그 바다가 드러내니까. 어. 그 바위 위에 거기에 있더라고요. 그러면 물 많은데 넣어주지. 왜 데리고 와요? 아, 우선 임시로 얘가 기진맥진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좀 담아가지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. 뭐 좀, 먹이 좀 줬어요, 그러면? 뭐, 아무것도 안 줬는데. 아까 새는 그럼 어쨌는데? 결국은 새도. 새는 물 먹고 있잖아요. 어. 자유롭게 날아갔더라고. 기운을 사리고. 기운 잘했던가? 예. 물고기도 지금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. 물에 좀 있다가 이제. 조금 있다 계곡에 설거지하러 갈 때. 풀어 놔주려고. 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. 아, 바나나하고 토마토하고 먹으려고 오늘 있어요. 식사예요? 예. 좀 일찍 준비하라 그랬지. 요즘 예. 약초 캔다고 힘들다고. 예. 아니 부엌 살림 하는 사람이 예. 지켜야 될 거 아니요. 그렇죠. 그런 거를. 예. 근데 이 시간도 이래 늦은 시간에 이제 겨우 토마토 하나 씻어놨어요. 언제 밥을 먹고 먹냐고 언제? 지금 갑니다. 빨리 챙겨요. 오늘에 그럼 토마토하고 바나나 밖에 없네? 예. 이 사람 말이야! 선생님, 참으세요!
물고기나 데려다 놓고. 내가 부엌 식사 시간에 빨리빨리 살살살 준비하라 그랬지. 예. 그랬어요, 안 그랬어요? 예. 지금 이제 준비 다 했습니다. 정신줄을 놓지 말아요. 예. 그리고 껍질을 예. 얇게 깎아요. 아깝지 않아요? 그렇지. 아, 맛있네, 자매가. 요즘 나오는 해참에 갔네. 이제 선이 드시지야 참에 이렇게 그 약초 채취한 거 이렇게 섞어서요 무슨 차를 만들려고 해요? 이번에 그 백엽차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. 지금 70가지 이상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약효가 좋은 걸 알았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는 백엽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. 한 70가지 이상 약초로 했어요. 구제봉에 있는 모든 약초들 싹 다 집합시켜가지고 나름이 줄 세워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. 이걸로 진공 선생도 다니면서 약초 있으면 뜯어와요, 이제. 예. 그래, 우리 묵고 살지. 응? 예. 어쩔 건데. 그, 지금 이거, 혹시 이거 보리자 진공이가 따왔어요? 예. 왜? 아, 그 있더라고요. 요즘. 그것도 이파리도 넣어가지고, 이렇게 차로 이렇게 먹으려고 해. 선생님 이거 꼭 잘라야 됩니까? 차를 해서 차가 우러나게 하려면 적당한 크기가 돼야죠. 그래서 이걸 숙청 과정을 한번 더 할 거거든요. 숙청하고 잘 비벼서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 우러나게끔 상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엽차가 되죠. 그렇게 해야만. 여기 십몇 년간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. 나는 영상 안 찍고 안 올리고 그래서 그렇지 끊임없이 연구했어요. 마지막 결과 모든 것들을 통합하자가 나왔어요.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해야만 우리 잘못된 그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좋아요. 최소한 여기 한 80가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. 이번에. 그래서 뭐냐 백엽초잖아요. 백엽초. 그러니까 백이 뭐 100백이 아니에요. 모두 아우를 백자요. 그래서 전체 다 구제봉에 있는 약초가 되는 것들은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싹 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어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리고 이제 숙청 과정을 겪어서 숙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팔아가지고 과일값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.